안녕하세요, 우재입니다. 오늘은 캐논 510 제품이고요. 이거 무한잉크 제품이 아니고 잉크 검정 컬러 제품이에요. 유지보수 보기에 이제 많이 찼거나 아니면은 이제 완전히 정지됐을 때 리셋을 하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카톡으로 받은 거 있으면은 다운 받아가지고 이제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할 거예요. 압축 파일을 복사 붙여 넣게 했습니다. USB로 받은 경우에도 USB에 있는 거를 복사해서 그 컴퓨터에다가 붙여넣기 하고, 보안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이렇게 실시간을 꺼줘야 돼요. 사용하남, 그리고 보안에서도 설정해서 실시간 보호 기능을 이제 끄므로 해줍니다. 네. 뭐 실시간 보안 끄고 알약 끄고 안내도 있으면 끄고, 바이러스 프로그램 여러 개 있으니까 여러 개 있으면 모든 거 다 꺼줘야 돼요. 그리고 약국 같은 경우에도 약국 프로그램도 꺼줘야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압축을 풀어줍니다. 네, 풀면은 이거를 실행을 해주세요. 네, 실행 파일이 왔으면은 이거 현재 이 컴퓨터의 하드웨어 번호예요. 복사를 해주세요. 복사해서 그 받았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. 그리고 붙여넣기 해서 네, 하고 모델명 네, 해당하는 제품. 네, 이렇게 보내줍니다. 보내주면은 요거를 이제 그 받는 곳에서 확인하고 인증을 한 다음에 인증키를 보내줄 거예요. 네, 그러면은 이제 땡큐 하면서 이제 성공합니다. 오케이 눌러주고, 그러면 이제 실행이 돼요. 실행이 된 거고, 이 창은 노 서비스 모드 프린터는 여기서는 안 돼요. 여기까지는 프로그램이 이제 제대로 이제 설치가 된 거고, 실질적인 리셋은 프린터에서 서비스 모드 진입한 후에 가능합니다. 그 서비스 진입하기 전까지는 프로그램을 일단 꺼주세요. 일단 끈 상태에서 하겠습니다. 혹시 충돌할 수도 있으니까. 서비스 모드 진입해 볼게요. 전원 끄고, 예, 전원 꺼진 상태에서 중지를 누른 상태에서 전원을 눌러주세요. 불 들어오면 중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네, 하고 끄면은 이제 깜빡이다가 멈춥니다. 네, 멈추면은 예, 서비스 모드 된 거예요. 네, 여기서 이 메인에서 셋을 누르면 이렇게 에러가 떠요. 00이 에러. 왜냐면 이거는 그 무한잉크가 돼 있는 거가 메인인데, 이 모델은 지금 이렇게 컬러 잉크, 블랙 잉크, 무한잉크가 아니에요. 두 개짜리. 이건 투웨이 잉크라고 하는데, 투웨이 잉크는 요 업서버 옵션에서 따로 해줘야 돼요. 검정을 먼저 해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컬러를 또 해줘야 됩니다. 네, 이렇게 되면은 완료가 된 거예요. 이 상태에서 껐다 켜주면은 됩니다. 그리고 켜면은 이제 리셋이 완료가 됐습니다. 이렇게 투웨이 방식 옵션이 다르니까 블랙잉크, 컬러잉크 하나씩 또 리셋을 해줘야 합니다.
무한잉크가 없는 제품이에요. G3910 그리고 리셋 한번 해보겠습니다. 프로그램에서 항상 보안을 먼저 꺼야 돼요. 이게 안 그러면 프로그램이 지워집니다. 준비됐으면 서비스 모드를 진입을 합니다. 전원 끈 상태에서 중지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전원 누르고 불 들어오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근데 이쪽이 불이 있죠. 번개불에 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될 거예요. 그러면 다른 방법을 해보겠습니다. 다시 끄고 안 됐을 경우에는 중지 버튼을 먼저 누르지 말고 전원 먼저 누르고 다섯 번 누를게요. 전원 누르고 불 들어오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은 서비스 모드 진입이 가능합니다. 멈추면은 리셋을 해보겠습니다. 네, 진입이 됐고 프로그램을 키면은 이렇게 모델명 G3010 뜨고 시리얼 번호 뜹니다. 그럼 연결이 된 거예요. 여기서 업서버 카운터 메인에서 셋만 눌러주면 돼요. 네, 그래서 업펑션 어즈 피니시 끝난 겁니다. 확인 누르고 전원만 껐다 키면은 리셋이 완료가 됩니다. 네, 꺼졌고 다시 키면은 리셋이 완료가 된 거예요. 네,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1번이 뜨면은 완료가 된 겁니다.